자, 오늘 영재발랄 함께 해주실 분은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유행 동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유행어 아니에요. 우리도 뭐 유행어가 있지만 유행 동작을 갖고 계신. 여러분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야, 알겠다. 아시죠? 전 국민 앞에서 소금을 뿌리고 네. 양념을 뿌려댔던 최현석 셰프십니다. 예.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금을 아름답게 뿌리는 셰프 최현석입니다. 최현석 셰프님, 아 반갑습니다. 창의적인 셰프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요리 개발한 레시피가 1,500개가 네, 뭐 쳐보진 않는데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와. 요리 DP가 엄청 그 잘 이렇게 하셔갖고 그 아름다움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맞아요. 아 예쁜 거 봐. 이거 너무 색감 보세요, 색감. 저게 진짜 계란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아 네, 저거는 버터로 만든 껍질에 어머. 그리고 노른자는 아까 그게 겨자 소스예요. 아 예쁘다. 와, 조각가 같아. 오, 조각가. 저거 맛있겠다. 저거 뭐예요? 꽃 같아. 꽃 같아. 꽃. 아 이거는 와. 갈치찜입니다. 예? 갈치찜이요? 에? 이게 갈치라고요? 아니, 아 밑에 아니, 갈치네. 이거 케이크 아니에요? 디저트처럼 만드는데 가운데 무조림 있고. 아. 어머 뭐 타레과야 위에. 근데 그런 어떤 미적 재능도 좀 있으셨나요? 미술 쪽에 좀 재능이 있으셨지. 네, 사실 타고난 재주 중에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재주가 제일 그래서 손 재주가 좋으시네. 받았던 상장의 한 90% 넘게가 다 미술에 관련. 아, 이쪽 재능이 있구나. 아. 있네요. 아니 근데 음식 비주얼도 예술이지만 아, 우리 최현석 셰프님 몸매도 비주얼이 그쵸. 모델이지 뭐. 네? 근데 그게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는 그림을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림 천재. 그림만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천재였었어요? 우슈를 배웠는데 보통 12개월에 1단을 주거든요. 네. 근데 제가 6개월 만에 와우. 1단을 땄거든요. 와우. 그때 무술 천재가 났다. 야. 아니 근데 좀 볼 순 없어요? 조금 옛날에 좀만. 아니 소금 이후로 유행 동작 하나 더 만들어봅시다. 최고의 셰프가 보여주는 무술. 네, 금강격주. 소림사에서 모든 스님이 한다는 예. 그 금강격주. 예, 예. 네. 와. 오. 와. 오. 와. 3회. 와. 와. 3회. 와. 야 이거 진짜 봤어. 이 동작 본 것 같아. 와, 진짜 이거, 멋있어. 이렇게 하시면 소금 뿌렸구나. 이거 하면서. 거기서 배운 동작이 나왔는데. 주방에서 이제 저희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후배들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무술하고 좀 접목을 했죠. 원래 그래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제가 막 재밌다. 백명 충천 이렇게 하면 애들 막 박수 치고.